예,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되게 오랜만이고요. 예전에 한번 온라인 강의를 해서 저희 그 카페 보안 프로젝트에 한번 올렸었는데요. 그 뒤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특강을 많이 했는데요. 온라인은 정말 너무 오랜만이어 가지고 많이 어색합니다. 이 온라인 강의가 이제 혼자 하기 때문에 앞에 그 청취자들이죠. 여기서 온라인 강의 때문에 청취자들이 어떤 표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온라인 강의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강의를 설명할 때 수준은 최대한 처음 이제 그 백트랙을 처음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점은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 백트랙을 활용한 모예킹이라는 책이 2주 전에 예, 출판이 됐습니다.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 처음 선정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었고요.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1년 안에 끝내자고 했는데 이제 편집 기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요. 나름대로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책을 제작을 했고요. 여기 참여해주신 모든 저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제가 처음부터 이제 1장부터 최대한 마지막 장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온라인 강의는 무료로 될지 유료로 될지는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트랙 활용한 모이킹 하기 전에요. 항상 그 온라인 강의 백트랙 같은 경우에는 공격 도구가 하도 많기 때문에 현재 청취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모든 서약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전 그 해킹에 관련된 공격에 관한 것들을 만약 세미나에 발표하거나 아니면 교육할 때는 이러한 동의 서약서를 한 번씩 언급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선 제 간단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안 프로젝트 운영자 조정원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이제 제 명함입니다. 전화번호는 일부러 제가 삭제를 했고요. 이제까지 그세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제일 아래 처음 책그 썼던 것은 크래커 잡는 명탐정 해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 이름으로 나갔는데 실제 제가 집필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는 우리 카페에서 처음 저희 포렌식 쪽 팀장님하고 같이 집필을 했습니다. 내용 부분은 제가 거의 참여를 안 했고요. 그냥 편집이나 아니면 의견 아이디어 같은 걸 많이 공유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명한 백트랙을 활용한 모예킹은요, 같이 저희 공동저자 4명이서 집필을 했습니다. 모두 저희 카페에서 PM들 그리고 팀장님으로 활동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책을 같이 쓸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장입니다. 첫장 1장에 보면은 제가 일부러 그 모예킹 업무 프로세스라는 부분을 넣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 서적 같은 경우 백트랙4나 아니면은 외국 서적도 번역본을 보니까요, 좀 우리나라에 좀 정서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좀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모예킹 업무 프로세스라는 것을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요거 강의를 보통 하면요, 책으로는 지금 현재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40, 아, 예, 20, 30장 정도 되네요. 30장 정도 되는데 실제 강의를 하면은 약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강의인데요. 이번에는 약 1시간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엔절에도 그 카페예요. 지금 일부 내용들이 중복된 것이 동영상 강의로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그 원본 파일이 다 날라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찍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모의침 등계, 모의해킹이라는 것은 이제 페네트레이션이라는 그 외국이죠, 외국말인데 거기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은 모의침투, 침입, 침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테스트란 말을 붙여가지고요,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아니면은 PT, 뭐 펜테스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보고서에도 작성을 할 때도요, 모의 해킹이라는 언어를 작성을 하지만은 실제 모의 침투라는 말, 그리고 모의 침입, 모의
그런 식으로 이제 해킹이란 말이 조금 나쁘게 보고서에 쓰기에는 좀 나쁜 의미로 갈수 있기 때문에 모의 침투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게, 저도 모의 침투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 진단 아니면 모바일 서비스 진단으로 해가지고 좀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페네트레이션이라는 그 모의 침투는요, 방법은 해커하고 동일합니다. 해커하고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그 악의적인 해커하고요, 동일한, 정말 동일한 해킹 공격을 합니다. 단 이제 좀 환경적인 중에서 어떠한 진단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담당자가 모르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객 쪽에 있는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하에 진행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하고 뭐가 틀리냐라는 것을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저는 이렇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모해커하고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 구분을 했는데, 제일 큰 차이는 합법적이죠. 예, 모해커는 고객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근데 범죄자는 어떤 합의 없이 그냥 바로 침투를 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이제 1차 공격 포인트인데, 이거를 질문을 하실 분이 어떤 거냐면은, 범죄자가 이제 더 많은 공격이 좀그더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냐, 그런 의도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보면 이제 범죄자들은 굉장히 쉽게 뭔가 침투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모의해커도 그렇게 쉽게 침투되냐라는 그런 포인트겠죠. 근데 이제 모의해커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DMZ 중에 웹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공개되어 있는 어떤 서버를 대상으로, 그게 1차 공격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이제 방화벽이나 웹, 그 방화벽 쪽 그런 쪽에서 이제 차단을 하지 않았다면은, 혹 차단하지 않았던 그런 포터들이 있다면은 그쪽 서버를 대상으로 직접 접근을 할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웹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쪽을 통해 가지고 서버를 침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범죄자는 보통 이제 개인 PC를 대상으로 먼저 공격 포인트를 잡습니다. 이제까지 나오는 그 뉴스에, 언론에서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개인 PC를 먼저 1차적인 타겟으로 잡죠. 뭐 그게 노리고 한다고 한다면 뭐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APT 공격이 되겠지만은, 그걸 노리지 않고도 개인 PC들을 모두 이렇게 악성 코드에 감염을 시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해가지고 웹페이지에 접근만 되더라도 개인 PC에 감염이, 개인 PC 몰래 감염이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공격 코드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범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들, 뭐든 2002년도에서 최신 것까지 해가지고 대여섯 개 정도의 그 공격 코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개만 뭐 공격이 걸리더라도 원격에서 리모트에서 바로 개인 PC까지 침투하는 사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 PC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웹페이지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개인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심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1차 공격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왠지 뭐 하루 이틀이면 다 공격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격 항목 같은 경우에는 모의해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스캐닝 진단 같은 경우에도 만약 네트워크에 영향이 미친다라고 고객이 언급을 하면은 스캐닝도 하지 않고요. 심한 경우는 MAC 같은 경우에 스캔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포트 스캔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그냥 그 포인트만 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단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범죄자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합니다. 디도스 공격도 한번 해보면서 그 담당자들이 디도스 공격에 좀 집중을 할때 다른 서버를 다시 또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공격을 하는 거고요. 차이가 제일 큰건 이제 공격 시간이죠. 모웨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정도 이렇게 합의하에 정해진 그 계약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요.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 제한이 없죠. 그냥 원하는 시간,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서버, 이게
그 공격을 목표로 했던 그 서버가 침투가 될 때까지 계속 공격을 진행합니다. 뭐 IP를 계속 바꿔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정들을 이용해서 계속 공격이 진행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지속적인 공격이라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APT 그 안에 이렇게 용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PC가 침투가 되면요, 내부 시스템 점검은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러면 방화벽 그 바깥단에서 진행된 것이 모의금적인 방화벽 바깥단에서 진행이 되는데, 범죄자 입장에서는 개인 PC가 점령이 되면은 이제 근접 네트워크들이 볼 것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침투가 되더라도 내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노출이 되는 현상이죠.